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로 105주년을 맞은 3.1절 기념 행사가 제주시 조천읍 만세동산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항일운동을 재현하는 만세대행진을 비롯해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105년 전 제주의 독립운동이 시작된 제주시 조천읍. 애국 선열들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투쟁했던 바로 그 길 위에서 만세운동이 재현됐습니다. 도포와 태극 머리띠를 착용한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그날의 함성을 다시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행진은 제주 독립운동의 산실인 조천 만세동산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따라 참 춥긴 합니다만은 105년 전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도민이 더 함께 참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정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제의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나라를 지킨 선열들을 생각하니 매서운 추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만세를 부르면서 3.1운동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좀 추웠지만 그래도 3.1운동을 되새길 수 있는 날이어서 정말 좋았어요. 만세 대행진에 이어 조천체육관에서는 도민과 광복회원, 기관, 단체장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3.1운동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기념영상 상영과 기념공연, 만세삼창 등 추모행사가 다채롭게 열려 항일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